M50i 나 뭐 M50i 차량들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높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오래간만에 시승기를 찍게 되는데요,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BMW iX 50 모델입니다. X드라이브가 탑재되어 있으며, 새해 때 40 모델 시승한 적 있었는데요, 마침 대치 쪽에 시승차가 있고 인플루언서 분 소개로 이렇게 50을 시승하게 되었네요. 이번에는 희한하게도 옆에 영업사원분 동승하지 않고 저 혼자 시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주행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BMW 전기차 시동 소리 항상 듣기 좋죠. 전에 40 모델 시승했을 때는 풀륜조향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없었죠. 그런데 50에는 이 두 가지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주행거리도 길어졌죠. 완충하면은 400km 이상은 달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회생제동을 높게 설정을 해뒀어요. 구동 및 차체에 들어가면은 변속모드 뒤에서 회생제동 여기 이거 설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충전을 위해서 좀 높음으로 설정해뒀는데요, 높음으로 설정해두면은 이게 브레이크 담력이 엄청 잘 느껴지고 잘 멈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에도 시승했을 때 저는 높음으로 설정해뒀었습니다. 적응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내비게이션 원하시는 목적지 또는 메뉴 항목의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관심 목적지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검색하시겠습니까? 매화초등학교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30개의 입력 내용을 찾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음성인식 잘 되네요. 전 항상 음성인식 잘 안 돼서 싫어했었는데, 50이어도 웬만해서 실내 소재라든지 그런 것 등등 전부 비슷하거든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가속감. 야, 이거 확실히 40이랑 50이랑 출발하는 차이가 벌써부터 확 느껴지네요. 물론 40의 경우도 출력 토크는 높았는데, 50 출력을 따져보자면 500마력대 정도는 되고 토크도 좀 더 높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M50i나 뭐 M50i 차량들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높다고 해야 되나? 이게 벌써 확연히 딱 출발할 때 느껴져요. 지금 저속에서 출발했지만 고속에서는 과연 얼마나 빠를지 저도 궁금하네요. 확실히 회생제동 높게 두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충전은 잘 되죠. 제가 40 때도 이건 보여드렸지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탑재는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40 시승기를 안 보고 지금 50 시승기를 보시는 분들 위해서 그래도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긴 하겠죠. 그런데 옆자리 영업사원분 없으니까 혼자 말하려니 뭔가 좀 얼머뭇거렸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혼자 하는 것도 익숙해져야 되는데. 와우, 진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근데 혼잡하면 안 되니까 방향전환할 때만 나오고 그 외에는 그냥 일반 내비게이션처럼 나와요. 프레임을 보자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치고는, 이건 제네시스에서도 그랬었지만 한 50프레임 정도는 될까요? 60프레임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화질은 상당히 좋아요. 저는 처음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컴퓨터로 봤을 때 경쟁차종 하면은 S클래스 생각나거든요. 물론 이건 S클래스랑 감히 비교할 순 없는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비교해보자면 솔직히 벤츠가
퀄리티는 더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BMW iX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역시 화질은 굉장히 좋아요. 다만 화살표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BMW에서는 좀 단조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S클래스가 좀 더 우월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입장일 뿐이에요. 이 센터페시아 조작은 터치로도 가능한데 이 밑에 쪽에 크리스탈 동그라미 패드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 조작하는 것보다는 터치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 뭐랄까 조작법이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저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좀 많이 만지잖아요. 물론 이 터치패드 이 그립감이 역시 크리스탈이어가지고 부드럽거든요. 매끈매끈하고. 이 시트가 좀 살짝 조여지는 것 같아요. 40에서는 그거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 모드를 일렉트릭 모드로 뒀거든요. 일렉트릭 모드는 소리가 굉장히 조용해져요. 가상 사운드 소리가 그렇게 잘 안 들린다? 그냥 아예 안 들린다고 보면 돼요 지금. 그런데 이게 모드를 변경하더라도 내연기관처럼 가속감이 민감해진다든지 아니면 둔해진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잖아요. 변하는 것은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화면의 테마라든지 변경될 뿐, 그거 말고는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스포츠 모드를 두면은 다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죠. 이 스포츠 모드에 걸맞게끔. 가상 사운드 소리를 잘 듣고 싶으시면 스포츠 테마로 변경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중간 모드는 그냥 적당히 들린다고 보면 돼요. 공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터치식입니다. 모든 것이 다 터치식이에요. 이제 여기에 버튼이 없거든요. 주행 중에 느끼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평소 타던 내연기관 뭐 5시리즈든 7시리즈든 뭐 X시리즈든 그거보다도 시인성도 좋으면서 퀄리티도 깨끗하거든요. 그래픽도 완전히 바뀌고 화면이 커서 주행 중 보는데 이렇게 불편함은 전혀 없을 정도예요. 이 계기판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평소에 봤던 BMW의 그 계기판 디자인 있잖아요. 좀 이런 삼각 모양 좀 양쪽에 특히 끝쪽에 되어 있는 부분.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정중앙 타입의 스포츠한 느낌보다는 거기 거리가 좀 멀어요. BMW의 전기차의 특성을 가져가기 위한,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느낌에 더 미래지향틱하게 그런 모습의 계기판 디자인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좀 있는데요, 50이라서 토크랑 마력은 높은데 회생제동을 높게 하면은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안 맞다고 해야 될까요? 느낌이 차는 이렇게 빠르게 나가는데 떼면은 이렇게 팍 쓰면서 잘 갔다가 갑자기 팍 쓴다. 좀 어중간하다 봐야 되나? 밸런스 지향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돼서 그런 건지 이런 요철 하나하나 넘을 때 승차감 면에서도 편안하고, 고속주행 시 차가 깔아앉으니까, 즉 고속주행할 때도 물이 없죠. 이 정도면은 공기 저항 개수도 더 잘 되니까. 야, 40 풀악셀 밟는 거랑 지금 50 풀악셀 밟는 거랑은 너무 차원이 달라가지고, 이거 진짜 야, 무섭다. 이거 아직 나오지 않은 M60i도 있다는데 그게 나온다면 얼마나 더 출력이 세다는 의미겠어요. 거기에 이게 토크랑 마력대가 40에 비해 높으니까 사운드도 더 뭔가 심장박동이 빨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 소리 지금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지금, 사실 차선 유지는 잘 해주긴 해줘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항상 누차 얘기를 하는데 반자율 주행은 보조장치일 뿐 절대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경고등 딱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스티어링에도 LED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뜨거든요. 노란색. 더 계속 빼고 있으면 반자율 주행 끊어지면서 빨간색 이렇게 뜨죠. 앞에 차가 있으면 차 모양이 이렇게 떠요. 와, 커브 구간에서도 지금 원터치 한번 해봤는데요. 방향 지시등 켜고. 아, 차선 잘 들어가주긴 하네요. 참고로 BMW iX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이 더 진화돼서 제네시스처럼 반자율 주행 작동 시 방향 지시등을 살짝만 이렇게 걸쳐주듯이 하면은 차선 자동 변경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상 50을 보든 40을 보든 어느 쪽 선택하시든 그건 상관없지만 주임님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배터리 충전 고속도로에서 그냥 고속 충전 될 때 30분이면 완충 금방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주행거리도 어느 정도는 보는 곳이 맞긴 해요. 40이 사실상 주행거리는 좀 짧죠. 50에 비해서는. 만약에 주행거리를 정말 엄청 늘린다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뭐 안전성이든 그런 것 등등 배터리 가볍게 만들면 되긴 하는데 가속감이나 좀 주행거리 약간 초점을 두시는 분들한테는 50 보는 게 맞는데 지금 50 생산 안 된다고 했죠. 전에 야 아무래도 내년 정도는 돼야 된다 하던데 아이고 나 참 토크가 다 해결해주는 것 같아요. 몸이 뒤로 젖혀질 정도. 이거는 USB 포트가 어디 있는 거지? 음악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USB 포트가 안 보이네? 이거는 보니까 C타입 연결할 수 있는 잭 두 개밖에 안 보이고 아까 그럼 음악을 못 듣는다는 얘기 아니야? 아 이런 지금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런 잠깐만 이건가? 아 이건 아닌데? 난리 났습니다. 제가 지금 C타입 밖에 안 보여가지고 음악을 못 듣는데 이러면 근데 요즘 USB 그런 거 많이 낄 텐데 아 미치겠네 이거 아무래도 음악 듣는 거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기왕 USB를 가져왔는데 제가 평소 블루투스를 안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이 시승을 제가 1박 2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시거든요. 그래서 USB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걸 더 편안하게 봐요. 아유 여러분들께 죄송해서 어떡하죠. 아 음악 못 듣는 애인데 이러면 사실 요즘 블루투스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오디오는 파워스윌킨슨 오디오가 들어가요. 40이랑 이건 비슷하죠. 지금 약 40분인가 운전을 해왔는데 느낀 점 말씀드리자면 이 시트가 메리노예요. 메리노 가죽 시트라서 허리가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편안한 느낌? 야, 이 정도면은 저희 아버지 때 나이 드신 분들도 앉으셔도 진짜 불편함 없고 지금 엄청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야, 저도 지금 앉는 순간에도 이 정도 편안함, 승차감은 할 말이 없죠. 에어 서스펜션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따 방지턱도 넘어 볼 것이지만 와 진짜 고속으로 돌아보면서 야 하드해요 엄청나게. BMW i로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전기차 특성상 스포츠성이 좀 없다라고 느껴지긴 하죠. 내연기관에 비하면은 지난번에도 iX40 시승하면서 그 정체성은 전혀 잃지 않았죠. 지금 이 사운드 자체가 한스 짐머가 이걸 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또는 크라이시스 2 게임 그걸로 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뭐 캐리비안 해적이나 다크나이트 이런 것도 다 작업하셨다는데 이러면 40이 진짜 만만해 보이는데 자꾸 진짜 이거 말씀드리는데 아 이렇게 가속감이 엄청나면은 다음 M60i 시승차도 기대가 되네요. 출시는 안 됐지만 그거는 얼마나 빠를까. 비가 와가지고 지금 무서워서 더 속력을 내기에는 무리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코너 아까도 잘 돌았지만 야 BMW 코너링만큼은 진짜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단은 아니잖아요. iX면은 SUV에 겉으로 보면 정말 둔해 보여요. 차가 분해 보이는데 코너링도 이렇게 묵직하면서 가속감까지 우아하겠다 깃털 달린 느낌이랄까요. 야 갖출 거는 진짜 웬만해선 다 갖췄다고 봐요. 센터패시아 자체는 벤츠의 와이드 콕핏이랑 똑같죠. 근데 요즘 현대 아이오닉 5만 해도 이런 타입 많이 쓰잖아요. 뭐 아반떼든
거의 그렇게 바뀌는 추세인 듯한데 이게 마음에 드는 점은 벤츠는 그냥 직선형이에요. IX는 다르게 좀 이렇게 굴곡져진 커브드 형태 타입이거든요. 이 모니터가 커브드 타입이라서 운전자가 보는 이 시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잘 보여요. 만약 직선형이었다면 그냥 직선 좀 화면이 살짝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중점이 안 맞다고 봐야죠. 근데 커브드 형식 타입이라서 중점이 이게 상당히 잘 맞거든요. 아까 메리노 가죽 시트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도어 쪽이든 아니면 여기 팔걸이대 이런 거 소재도 전부 메리노인데요. 놀라운 점이 하나 있다면 아까 공조기 있잖아요. 공조기에서 오토라든지 뭐 이런 거 틀면은 여기도 다 따뜻해져요. 손에 닿는, 그러니까 이 부위 모든 것 자체가 다 열선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죠. 대부분 차들 하면은 핸들이나 아니면 시트에만 열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도 다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온기가 더 따뜻해지죠. 이 차 안 모든 자체가. 이 송풍구에서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과속방지턱을 지금 넘어봤는데 약 40으로 넘어봤거든요. 속력을 좀 더 높여서 넘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50 가까이 넘어봤는데 야, 이 정도 에어 서스펜션 갖췄으니까 푹신감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느껴질 수 있고, 물론 40대도 에어 서스펜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쿠션감 정말 좋았었거든요. 네, 살짝 높긴 했는데 이번엔 방지턱이 지금 45 넘어봤거든요. 이렇게 차가 좀 울컥하는데도 운전자에게는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지금 뭐 로터리 도착했는데 이 차량이 출력도 높고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돌아볼게요. 후륜 조향이 어떤지 그냥 느껴보기 위해서요. 지금 이렇게 지금 360도를 돌고 있는데, 와, 후륜 조향이 있으니까 이게 체감이 정말 잘 느껴질 정도로. 핸들을 그렇게 많이 감을 필요가 없는 듯해요. 아까 유턴도 해봤었는데 출발할 때 이게 느껴져요. 잘 몇 도 돌아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핸들을 한번 지금 정차에 있을 때 꽉 감아보면은 제네시스 G80 스포츠 있었잖아요. 좀 3.5도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자, 고프로 배터리도 이제 없어지니까 여기서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시승 소감 말씀드리기 전에 이 우측에 예전에 이거 설명 안 했는데 그 대시보드 쪽에 나뭇잎이 있거든요. 저 나뭇잎 모양을 보면은 지금 이 쓰는 소재가 모든 것이 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뜻 같거든요. 평소 레드 색상을 많이 봤어요. 메리노 하면은 뭔가 친환경스럽게 색상이 좀 블루색, 좀 남색결 비슷한 느낌, 회색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 실내 자체가 뭔가 친환경스럽고, 여기는 메리노가 아니거든요. 스피커 부위에 있는 여기는 안트라사이트, 이 위에도 그렇고 알칸타라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무리 50 모델이라 해도 저는 알칸타라 들어갈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뭐 이거는 다 40이랑 똑같네요. 그냥 소재 자체도 정말 다를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렇게 별 설명 드릴 게 없고, 이 스티어링 디자인이야 똑같이 육각형 모양이긴 한데 평소 봤던 BMW의 스티어링 동그란 디자인도 아니고 3포크 타입이 아니라 2스포크 타입이죠.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40을 시승해 본 사람으로서 가속감 토크에선 진짜 제가 이거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이에요. 50 모델 치자면은 M50i나 아니면 M550i 그 정도의 성능 비슷하거든요. 출력이랑 토크가 어마무시하죠. 와우. 여기가 특히 마음에 드는 게 터치로 보이지만 한번 버튼을 딱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하듯이. 그래야 화면으로 넘어가고, 여기 우드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 좀 더 고급감을 살짝 주기 위해서, 이게 우드 포인트 보면 다른 곳엔 없어요. 여기만 있거든요. 좀 더 고급감을 살짝 주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수납 공간도 여기 엄청 깊어요. 물론 넓이는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근데 깊숙해요 굉장히. 여기까지 제가 시승 소감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따 그럼 외관 실내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도 좀 다시 찍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 이거 처음 볼 수도 있으니까요. 50 시승기를. 그럼 외관 실내에서 뵙겠습니다.
지난번 비머베르크 플레이타운처럼 이번에도 스마트폰 짐벌 이용해서 찍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에 혼자 시승했으니까 이렇게 스마트폰 짐벌 쓰는 것이고요. 우선 앞모습 제가 설명드려야죠. 다시 40이랑 솔직히 다른 건 하나도 없다고 봐요. X7보다도 더 묵직해 보이고 더 미래지향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막혀져 있는데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뭔가 더 우람직한 느낌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 그릴 상태 말씀드리자면 X7보다도 진짜 더 큽니다. 장난 아니고 예전에 40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앞부분이 형상기업 그걸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만약에 흠집이 났을 때 뭐 칼로 긁혔다라든지 등등 따뜻한 공기 좀 쐬주면은 몇 분 내로 복원해준다고 해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복원 시간이 다르거든요. 뭐 추우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한번 손톱이라든지 아니면은 날카로운 도구로 한번 네, 긁어보고 싶긴 하지만 시승차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라이트도 한몫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존 BMW의 데일라이트 하면은 여기 이런 모양이 아니었었죠. 그냥 일직선인 느낌이었었는데 좀 더 이렇게 두께가 더 증가되다 보니까 이 라이트 디자인 자체도 뭔가 좀 매끈하면서 매서워진 느낌은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도 있죠. 그 이전 내연기관 시리즈들에 비하면은 근데 아무래도 전기차 형상이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디자인을 잘 채택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안쪽에 레이저 라이트 들어갑니다. 기존 레이저 라이트 하면은 이 위에 있던지 아니면 정중앙 위치하는데 이거는 파란색 무늬가 이런 지점에 표시되어 있네요. 이게 X7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차가 지금 에어 서스펜션 작동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낮게 깔아앉아 있거든요. 그렇게 느낌이 들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앞모습 다 바라봤을 때 진짜 웅장한 느낌. X7보다도 그 위압감이 더 세 보여요. 이제 그러면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옆으로 와봤는데요. 40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었으니까 확실히 그냥 차가 높아 보였다 이렇게 보였지만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내려가 있잖아요. 운전자가 승차 또는 하차하기 위해 편리하게끔 지금 내려가 있는 듯한데 높인다면 전고가 진짜 높아 보여요. 이 차가 커 보인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여기 길이는 물론 길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X5 그런 차보다도 스포티한 느낌이 왜 드냐면 A필러에서 C필러까지 그 내려오는 라인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더 굴곡진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히 뭔가 살짝의 쿠페 같은 그런 느낌이 적지 않아 있긴 있어요. 아주 살짝 그러니까 좀 약간의 패스트백 타입을 준 느낌. 와 앞에서 보니까 공기저항 정말 잘하게 생긴 그런 모습인데요. 휠 디자인은 40이랑 이건 다를 것도 없고 크기도 그렇고 뭐 사이즈 등등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 디스크는 커요. 근데 이상하게 캘리퍼가 좀 작아 보이네요. 물론 같은 뽑히는 들어가긴 해요. 근데 디스크가 커서인지 이 캘리퍼 자체가 작다고 보이네요. 친환경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전기차 하면은 다 막혀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뚫려 있으면서 스포츠함을 유지하기 위해 5 스포크 타입의 이 블랙 무늬만 바라본다면 약간 좀 칼날 형상하는 느낌도 있고 이 실버 타입 바라본다면요 그냥 도심형 느낌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 진짜 친환경 차 치고는 휠 디자인이야. 여기 가까이 보면은 BMW 로고에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동그라미 파란색을 보실 수 있어요. 야 근데 이렇게 휠 디자인이 스포츠한 느낌을 그러니까 BMW의 스포츠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휠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전기차 치고는 이 부분은 잊을 수가 없죠. 여기 도어 쪽에 이런 부분에서 미러 쪽 부분 등등 심지어 손잡이 부분까지 이 뒷라인까지도 잘 살펴보면은 세륨 그레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대처럼 마찬가지로 네 이거 이렇게 안에 버튼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살짝만 닫으면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소프트 클로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전자식 도어예요.
손잡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릴 때 이거 버튼만 누르면 그냥 네,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이 버튼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네, 이렇게 밑에 손잡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고장 났을 때 비상용으로 열 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BMW의 정체성 잃지 않는 옆모습을 봤다면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저 뒷모습으로 와봤는데요, 테일램프 등은 내연기관 차들에 비하면은 그냥 완전히 작은 그 눈썹을 보는 것 같죠. 그냥 완전 직각형. 어떻게 보면 BMW 오너분들한테는 테일램프가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존 내연기관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디자인은 정말 익숙해지는 듯해요. 그리고 뒤에서 바라보면 역시 X7처럼 이게 확실히 좀 묵직한 면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뭐 테일램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각형이라는 거 그냥 좀 단조롭다라고 느껴질 정도랄까요? 하지만 이 테일램프의 예술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다가갔을 때 문이 열리잖아요. 그때 테일램프 확인해 보면은 쫙 그 아우디처럼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꺼질 때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번에 엑스드라이브 40을 봤었다면 이번에는 여기 50 차량이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세륜 그레이입니다. 이것도 뒤는 그렇게 제가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그냥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롭다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럼 바로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우선 열었을 때 희한한 점이 있다면 좌우측에 이것도 트렁크 비상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롤스로이스 컬리넌의 그 뒷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트렁크 한번 둘러봐야죠. 지금 제 가방 이렇게 뒀을 때거든요. 스마트폰 짐벌이랑 오른쪽은 미러리스 짐벌 이렇게 다 카메라 가방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공간 상당히 넓다고 봐야죠. 당연히 위에 있는 것들도 제거한다면요 높이 더 높게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버튼으로 닫을 수 있지만 키만 소지하고 있다면요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열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SUV라서 설명할 필요 없죠. 레그룸 말씀드리자면 주먹 한 3개는 들어갈 정도. C타입 포트 2개가 보여. 이걸로 핸드폰 같은 거나 노트북 등등 뭐 충전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하실 수 있는데요. USB 포트는 뒷자리에도 없어요. 이 가운데는 그냥 내연기관이랑 기존 비슷한 디자인의 버튼식 공조기가 있고요. 당연히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하기도 편리해요. 왜냐면은 변속기가 없잖아요. 뭐 레그룸은 제가 이거 설명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이렇게 SUV이니까 높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엄청 개방감이 있습니다. 뭐 막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거든요. 원래 2열 파노라마 썬루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완전히 테슬라만큼은 아니어도 개방감이 있습니다. 완전. 아 맞다, 개방감 있는 거 운전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보이시잖아요. 이것들 다 문 열면은 트렁크든 등등 카본 코어 차체입니다. 이거 진짜 리얼 카본이에요. 육중한 차체치고 경량화에 완전히 초점화를 둔 것이죠. 내구성도 강력해서 사고 시에도 충격을 좀 더 흡수해주고 등등. 이 시트 디자인을 보면은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스포츠한 느낌이랑은 정말 거리가 멀거든요. 이 정도면은 7시리즈 있잖아요. 쇼퍼드리븐의 그런 시트랄까요, 디자인. 이렇게 좀 이렇게 줄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것도 보면은 메리노라서 당연히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예, 헤드레스트까지 그렇거든요. 장거리 운전 뛸 때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 아까 제가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오면서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이야. 근데 아무래도 색상 때문인지 시트도 그렇게 스포츠한 것이랑은 거리가 멀고요. 이 안에도 세륜 그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것도 크리스탈 메모리도 그렇고 시트 밑쪽이 아니라 여기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밀고 뒤로 당기고 등등. 기어 노브 밑에 이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와 그리고 컵홀더 두 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은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방향을 틀면은 카메라까지 이렇게 같이 돌아가게 되고
카메라 클리닝을 누르면 여기서 워셔액이 나오죠. 지금 방향 지시등을 키면 방향 지시등 킨 것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거기 제스처 컨트롤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제스처 컨트롤 솔직히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3D 뷰까지도 상세하게 잘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확대는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확대까지는 안 되나? 확대까지는 안 되나 보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이렇게 돌면은 네, 핸들까지 다 지금 돌아가죠. 어느 방향에 있는지 다 이렇게 나오고 뒷바퀴 조향까지도 살짝 미세하게는 보여줘요. 아니 근데 잠깐만, 아 이렇게 할 땐 또 터치가 안 되는구나. 위에 있는 파노라마는요 대부분에 닫고 펼치고 그러는데 이건 그럴 필요 없이 이 버튼 있어요 여기. 예, 40에서 설명되지만 또 설명드려야겠네. 지금 이렇게 봤잖아요. 누르면은 이렇게 흐려지고 다시 또 누르면은, 야 이건 독일의 광역은 역시 세계 제일입니다. 게임에서 봤던 바이저 있잖아요. 헬멧 쓰고 나서 딱 이렇게 가려지는 듯한 그 모습, 그걸 볼 수 있네요. 진짜 이제 SF가 현실로 다가오는 듯해요. 자 이렇게 BMW iX50 시승기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시승해서인지 아무래도 좀 망한 듯한데, 이거 보시고서 팀장님이 실망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팀장님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께서도 영상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활동 열심히 하죠. 더 노력하는 팬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